BBC 탐사보도팀 BBC I는 K-POP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BBC가 쏘아올린 공이 K-POP 엔터 산업 외 정치, 경제,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BBC가 다뤄줘서 고맙다. 우리 언론이 못하는 걸 BBC가 해낸다.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버닝썬도 BBC가 다루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업로드 이후 현재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DC라고 불리는 레딧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죠. 가해자들은 놀랍도록 적은 형량을 받았고 이미 출소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 충격적이다라는 글이 압도록으로 많이 게시됐습니다. 임신 중에 취재를 했던 강 기자는 자료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와 견디기 힘들었고 아직도 가수 정준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볼 때면 심장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박 기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두 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구하라 씨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 사건에 물꼬를 터주었던 이야기도 공개되었죠. 다큐멘터리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최초 제보를 받은 방정현 변호사와 강경윤 기자는 이들의 카카오톡 단체 문자방에서 뒤를 봐주고 있는 고위 경찰이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 영상과 사진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들의 뒷배에 고위급 경찰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이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죠.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청장을 오타내 경찰총장으로 적은 것이 아닐까 하며 잘못된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경찰청장으로 지목된 전 경찰청장 강 씨는 승리와 일면식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경윤 기자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바로 구하라 씨였습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을 했고 평소 이들과 친분이 있었던 하라 씨, 우연히 그 단톡방에 대화를 본 적이 있었고 걔네 거기에 진짜 이상한 거 많아요 기자님 이라며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K-POP 무리들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냐고 억지 텐션을 유지하며 못 본 척했겠죠. 구하라 씨는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경윤 기자는 뒤를 봐주는 경찰총장의 존재를 알고 싶었고 돌리지 않고 하라 씨에게 부탁을 했죠. 경찰총장이라는 존재를 알 방법이 없는데 하라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구하라 씨는 정 씨와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터라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총장의 정체에 대해 밝히길 종용했고 그 결과 경찰총장의 정체는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던 윤 씨로 밝혀졌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 김상교 씨는 언론에서 경찰총장은 경찰청장보다 힘이 센 실세라는 의미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원검경, 이 모든 권력의 유착관계가 의심됐던 사건으로 사람들은 기억하죠. 검경 선후배로 엮인 정치권,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의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민감했던 검경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중에 있던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쟁은 크게 치달했고 경찰에게는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가 검찰에게는 김학의의 별장 성접대가 가장 큰 악대로 작용하여 서로 힘겨루기를 시전합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이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아니 벗어나지 않았고 정쟁을 부추기며 클릭 장사로 재미를 보았죠. 여론조사 기관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 찬반 조사로 장작불을 뗐습니다. 진짜 몸통은 빠져나갔다는 여론, 제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죠. 선택적 수사, 변덕스런 검경입니다. 얼굴마담 겉절이들이 처벌받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VVIP와 VVIP를 비호하는 세력은 수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과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웃는 세력은 따로 있었죠. 바로 로펌입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고 로펌은 대놓고 마약과 성범죄의 형량을 줄이는 듯한 노골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부터 시작된 검사 중에 검사로 인정하는 공인검사제도, 일명 블루, 블랙벨트 공인검사는 로펌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죠. 국민이 세금으로 역량을 키운 검사들은 더욱 강한 전관 검사가 됩니다. 물론 일반론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시각이 공존하고 이에 대해 로펌의 반론도 존재합니다. 김앤장 출신 신임 법관은 2019년도 6%에서 2023년 17%로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 법관 404명 중 69명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출신 466명, 서울대 출신 236명으로 법원이 서울 출신, 서울대 출신, 김앤장 출신 법관들로 편중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관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구성이 기존보다 다양성 지수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성 지수가 낮아지면 재판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다양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혁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는 매해 증가하지만 구속은 10명 중에 1명꼴로 구속됩니다. 마약 범죄가 늘어도 구속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죠. 정식 재판은 절반이 줄어들고 기소유예가 23.7%가 증가했습니다. 기소유예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조속한 사회복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유사범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느슨하고 허술하죠.
앞서 언급된 마약 전문로펌의 광고에는 기소유예를 받아주겠다는 광고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과학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형이상학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법조비리는 고도로 진화해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드러난다면 그들의 조그만 실수로 잠깐 모습을 보이는 게 다죠. 법조 카르텔은 법망 밖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초법적 수단을 이용하죠. 청문회에서 면면을 드러내지만 단죄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법이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집단적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이젠 다 알죠. 권력자가 정확히 원하는 방식대로 작동합니다. 교착상태, 복잡한 사법 시스템, 지나치게 기술적인 법안과 규제 뒤에는 영속적인 정치 집단의 상업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해설해주고 두둑한 수수료를 챙겨가죠. 콜로라도 대학 마이클 웨거너 법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길고 거의 읽을 수도 없는 법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시민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으며 이 의심은 정당하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폭로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보관 중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등을 추가한 것도 영속적인 정치 집단의 신의 한 수였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언한 법기술자는 수수료 짭짤하게 받았겠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K-POP 스타의 성범죄 스캔들이 아니라 권력을 뒷배로 마약과 성범죄를 덮으려고 시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이고,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형량으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기 때문 아닐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이 나라를 구하죠.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다면 용감한 시민 구하라일, 구하라이가 등장할 것입니다. 사법 재판은 끝났지만 여론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과자들은 기억하시라. 끝.